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 마음이 적잖이 설레고 흥분되네요.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 가는 아이의 그 마음, 또 결혼한 부부가 첫날을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해 첫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슴에 끌어안고 한 해를 매일 말씀 묵상으로 큐티로 걸어가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의 선포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올해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 질문 좀 드려볼까요? 혹시나 어제 저녁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크게 변한 게 있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오후 내가 눈 떠보니까 아침에 햇살의 빛깔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가 전혀 처음 보던 뭐가 나타났다든지 혹시 그런 변화 겪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것이나 아니면 연중에 어떤 날에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사람은 살면서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금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날, 한 서너 가지를 꼽으라 그런다면 어떤 날들입니까? 뭐 자신의 생일, 또 결혼 기념일, 또 우리 아이 태어난 날, 특별한 날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 첫날은 그래서 이제 특별한 날이죠. 올 새해 첫날부터 12월 31일, 우리 365일을 걸어가는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 친구나 배우자나 또 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면 동행한다. 그러면 매일 만나면 되잖아요. 또 손잡고 공원 산책에도 되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인품,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눈에 보이게 계시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미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육신의 귀로 듣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뵙지는 못하고 또 그분의 육성을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고 또 그분의 마음을 점점 내 속에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 그게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66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66권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공예배,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이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공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지요. 자, 이제 새해 첫날이 됐습니다. 대개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이런저런 결심을 하지요.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운동에 대한 것이 사람에게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또 20대, 30, 40대, 뭐 모르겠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대도 영어 공부하면 내가 올 새해 열심히 한다, 뭐 이런 목표도 있을 테고요. 근데 새해 목표에서 꼭, 그리고 진짜로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목표 세워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결심과 또 그 결심이 멋지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선포하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올 새해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올 새해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 땅에 사는 귀신 들려서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망가진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 여러 척이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건너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올 한 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올 새해 한 해 모든 악한 것, 모든 못된 것, 모든 더러운 것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으로 하면 그 거라사인 땅 무덤가에 사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 뭐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나가라, 명령하신 거지요. 올 한 해 모든 못된 것, 악한 것, 근본적으로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며 사십시다. 더러운 귀신아, 더럽고 못된 것아, 내 안에서 나가라. 어떤 사회현상이나 또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못되고 더러운 것아, 떠나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올 한 해 걸어가면서 남북이 갈린 분단 상황, 그리고 또 그 분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선언을 하는 거죠. 더럽고 못된 세력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이 한반도 이통아시아에서 떠나가라. 올 한 해 이 두 가지를 선포하며 살면 참 좋겠고, 그래서 올해 한 해의 첫날에 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못되고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올 1년 걸어가는 하루하루 걸음걸음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선의와 호의로 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역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하며 끊고 거절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